안녕하세요. 미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오늘도 계열사인 HLB 글로벌이 장중에 23%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개장 전 선물 흐름부터 좀 살펴보면요. 지수 선물이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1.83 정도 밀리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영국이 지금 1.87 정도, 프랑스가 2.77, 독일이 2.76% 약세 흐름이 나면서 내일장에 대해서 좀 어떨까 다시 또 이제 우려감들이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인 어떤 흐름하고 가장 좀 직접적으로 될 수 있는 오늘도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에서는 좀 매수를 했습니다만 현물에서는 거래소 코스닥에서 이제 뭐 매도를 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한유라고도 연동되는 어떤 흐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시장이 좀 반등하면서 한유 좀 내려왔다가 월말에 이제 수요도 있을 거고요. 보통 이제 월말과 월초 되면 미증시에서도 이제 경제 지표들이 중요한 어떤 지표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제도 또 반영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1400원 부근에서 계속 이제 고공행진들을 달러가 아직까지는 환율에서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있고요. 수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이 레버리지 관련되는 부분 중에서 뭐 CFD도 있고 뭐 신용공호도 있고 미수도 있고 스탁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신용공여가 이제 최근에 이제 18조 밑으로 내려가서 어제는 조금 이제 전일보다 조금 올랐습니다만 18조 미만이니까 한때 한 25조에서 저 정도니까 제법 이제 좀 조정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반등이 좀 제대로 바닥하기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런 어떤 레버지는 줄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HLB 관련된 기사를 보면 오늘 뭐 큰 어떤 부분 없습니다. HLB 이제 그 글로벌이 장중에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글로벌이 이제 장 초반 대비해 가지고 11시 48분에 무려 한 24% 가까이 1950원까지 올라갔다가 종가는 만원 시간에 한 50원 정도 올라와서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타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 오늘 좀 터치하는 어떤 흐름에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시장 대비해서 이제 HLB 전반적인 어떤 흐름들도 같이 좀 동반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를 좀 보였는데요. 기사를 보면 뭐 특별한 기사는 없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기사가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큰 부분 없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이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게 그만큼 지금 이제 9월 달에 에스모아케죠. 9월 초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개최되는 에스모아케에서 5월 달에 이제 급등의 어떤 원인으로 제공되었던 리보세라닌 강세제약의 캄넬리주만과의 간암 1차 치료제 병용 3사 여기에서 통계적 유의성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제 2차 풀 데이터까지만 지금 이제 집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어서 9월 달에 에스모아케에서 뭔가가 좀 괜찮게 나오면 다시 한번 이제 5월 달에 어떤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어떤 차트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HLB가 이제 리보세라늄으로 NDA 신청할 수 있는 뭐 위암이라든지 선양 난성화이라든지 간암 이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데이터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시장 규모로는 이제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넥사바라든지 병용으로 이제 앞서 승인되었던 부분 대비해서 이 병용으로 이제 2차까지 해서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상당히 리보세라님의 NDA 어떤 신청 어떤 기대감들이 주가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보세라님은 이제 혈관 내세포 성장인자 수용처 베제프 관련돼서 한 10개 정도 이상의 그 약물들 중에서도 이 베스트 인 클래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퍼스트 인 클래스는 아닙니다만 동급 제강이죠. 그래서 인디케이션 확장 그리고 가격이 경구용이니까 이제
케미칼 의약품 형태니까 뭐 경제성도 뛰어나고요. 부작용도 없고 병용 파트너로도 최상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승인으로 FDA가 하나만 터진다라고 하면 HLB 전체적인 어떤 기업 가치는 분명히 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가 올해 뭐 내년이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펀더멘탈로는. 그래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강력한 어떤 하락을 이번 흐름에도 이번 주에도 이제 그런 흐름을 HLB 글로벌이 올라가면서 또 이제 그런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제약이라든지 생명과학도 각각 올라가는 흐름이었고요. 이렇게 글로벌이 사실 좀 올라가면 이제 과거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일 때이 나노코박스 관련된 어떤 기사가 나왔을 때 가장 이제 HLB보다는 오히려 좀더 세게 움직였던 어떤 부분들이 이제 HLB 글로벌인데요. 어제도 제가 이 기사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현지에서도 좀볼수 없는 작년도 이제 나왔던 기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핀포인트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계속 이렇게 그 반복해서 올려주는 거 같아요. 그래서 보면 너무 이제 이 미디어에서 그냥 짜짓기 기사와 이제 어디서 나오면 그냥 그거 팩트 확인 없이 그냥 막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올라왔던 판민친 그 총리의 나노코박스의 그 나노젠 공장 방문하는 것들을 계속 동호 반복을 하고 있는 것도 참, 좀 안타까운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 이제 매체에서 계속 이제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글로벌이 올라가게 되면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이야기들로 이제 매체를 하는데 팩트는 이게 작년 기사라고 지금 이 부분 아닌데 하여튼 작년 기사라도 뭔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만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노젠의 나노코박스는 이 자체 내에서도 그 도민시 이제 뭐그 임상 책임자도 상업적 어떤 기대감은 좀 실패했다. 그래서 근데 끝까지는 해보겠다 이런 상황인데 최근에 뭐 계속 이제 SNS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기사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베트남 보건부 자체가 좀 문제가 좀 많지요. 그래서 보건부 뭐 저기 차관이라든지 장관도 뭐 지금 비리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뒤숭숭한 상황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도 영향이 있어서 뭐 특별한 이제 기사가 안 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뭐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나겠습니다만 주가에는 뭐큰뭐 지금 흐름은 없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심은 메인은 어차피 리보세라님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일단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이제 35,000원대 이제 좀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거래량 그렇게 뭐 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어떤 올달의 어떤 급등을 지금 당장에는 할 수는 없지만 이한 9월달이니까 8월달에 이미노믹 테라피틱스의 탑라인 발표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몇 달을 본다라고 하면 이런 어떤 3만원대 가격권에서는 좀뭐 매수 어떤 흐름들로 대비를 하면 이 향후에 4만원대, 5만원대 이런 어떤 흐름들은 5월달에 나왔던 이런 부분들은 물론 2차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풀 데이터가 나왔을 때 에스모 학회의 어떤 반응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뭐 투자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거는 이제 2019년도에 뭐 데자뷰가 나오면 가장 뭐 퍼펙트 하겠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시장 상황이 이제 바이오 쪽에 이제 뭐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시장 상황이 뭐 그런 부분은 아닐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기대감은 분명히 올달에 보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어떤 흐름들이 데이터 값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이제 3분기쯤에서는 시장의 어떤 이제 가한 어떤 흐름에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점 증후가 가격은 이제
시장 대비해서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지표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이 이제 뭐 7월달, 8월달, 9월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HLB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중기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5월달에 어떤 그 고점을 찍었던 부분에 대한 어떤 도전들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HLB보다는 올라갈 때는 이제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 요렇게 좀 시가총액이 좀 이제 HLB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들이 흐름들이 세죠. 그래서 뭐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글로벌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는 이제 거의 뭐 바닥권 가격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종목군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기 관점에 있는 분들은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3만원대 요 초반이나 뭐 중반 요런데 이제 한 한두 달 정도 매집 정도를 밑단에 하시면 좀 5만원 정도 부근권의 어떤 가격에는 한 번은 팔 수 있다. 그러면 지금 가격으로 뭐 계산을 해보면요 거의 한 50% 정도의 이상의 어떤 수익률이 가능한 어떤 구간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는 어떤 투자 전략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활용하시는 게 좀 필요할 거고요. 시장 대비해서 강한 어떤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은 무료 카톡방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참여 코드 안내를 받으셔서 카톡방 참여하시면 이용 가능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